9.2.2 섹션은 클로즈를 inf 파라미터로 전달하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클로즈 자체가 다른 펑션의 아규먼트로 전달되는 경우죠. 그럴 때는 다른 펑션들의 경우에는 아규먼트의 데이터 타입을 반드시 지정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펑션이 클로즈, 그 아규먼트가 클로즈라 하더라도 마찬가지죠. 그 아규먼트로 전달된 클로즈의 데이터 타입이 지정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요 fn과 fm2 그리고 fn1 세 가지입니다. 이 fn 같은 경우에는 클로즈가 주변에 있는 variable을 이렇게 레퍼런스 방식으로 가져온단 말이고, 그리고 또 다른 경우 fm mute 같은 경우에는 그 클로즈가 주변에 있는 그 variable들을 이렇게 mutable reference로 가져오는 거고, 그리고 move하는 경우는 fn once로 가져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차이점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그 close의 특징입니다. close가 데이터를 가져오는 방식이 어떻게 가져오는지를 이렇게 알려줘야지 돼요. 그게 구체적으로 지금 제가 하는 얘기가 어떤 얘기인지 코드를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자, 보시면은 이제 apply라고 하는 function을 하나 생성하고 있습니다. close가 아니라 function입니다. 그런데 얘가 argument로 받는 것이 f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 f가 뭐냐는 거죠. 이 f가 f타입이라고 되어 있는데 f타입은 generic이죠. 그죠? generic인데 generic의 타입을 이렇게 지정했습니다. close예요. close를 그냥 f의 타입으로 딱 지정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fn-once라고 하는 뭔가 fn-once라고 하는 특정한 trait입니다. trait fn-once라는 trait이고 once를 임플멘트 한다는 말이고, 그리고 그 내용인 즉슨 f 전달된 f죠. f에 아무런 아규먼트 없이 f로 그냥 호출하는 겁니다. 이게 apply예요. 두 번째 apply to 3라고 하는 것도 보면 또 비슷한 건데, 이번에는 이 f의 3이라고 하는 숫자를 아규먼트로 전달해서 i32를 입력을 해서 i32가 리턴되는 건데, 요 펑션의 타입이 fn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사실은 여기에 이 close들입니다. 이 close의 타입이 얘기 apply의 경우에는 fn once이고, 그리고 apply to 3의 경우에는 fn 방식이에요. fn 방식과 fn once의 차이점이 뭐냐는 거죠. 그걸 이제 예제를 통해서 보는 거예요. 밑에 보시면은 일단 메인에서 greeting에서 hello라는 걸 하나 두고, 얘는 어떤 거예요? str이죠. reference이고, 얘는 copy 타입입니다. 그죠? copy 타입. 그리고 이번에는 얘는 스트링으로 만들어진 거잖아요. 스트링이니까 얘는 카피 타입은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나? borrow one, from borrow one. borrow 이게 borrow 된 one. 얘는 borrow입니다. borrow one인데 borrow one으로부터 소유권을 갖는 뭔가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pair val이라고 하는 variable은 이제 goodbye라고 하는 스트링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greeting은 헬로우라고 하는 이거 스트링 슬라이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얘 소유권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죠? 얘의 소유권 누가 가지고 있나요? 얘는 데이터 타입이 borrow입니다. 기본적으로 str 빌려와서 쓰는단 말이에요. 그죠? 소유자가 아니죠. 그럼 얘의 소유자는 누구예요? 요 데이터의 소유자는? 이건 프로그램 그 자체입니다. 프로그램 그 자체이고, 그래서 요거 쓸 static 데이터라고 표현합니다. tick 해서 static. 이건 무슨 말이에요? tick이 여기 tick이 tick이죠. 뭐냐니까 얘는 메모리에서 드롭되어 있는 데이터가 아니에요. 메모리에서 지워지는 데이터가 아니라 프로그램이 시작해서 끝날 때까지 메모리에 남아 있는 데이터입니다. 그 수명이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가는 거예요. 그렇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니까 이러한 리터럴들의 소유자는 프로그램 그 자체이고, 요 greeting이라고 하는 variable은 프로그램 그 자체로부터 이 데이터를 잠시 빌려와서 쓰는 거예요. 그게 이런 형태입니다. 그런데 이 페어웰이라고 하는 애가 이 특정한 데이터의 소유권, 이런 한 이 굿바이라고 하는 스트링 리터럴이죠. 스트링 리터럴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는 방식은 얘를 스트링 오브젝트로 만들어주는 겁니다. 스트링 오브젝트로 만들어주는 메소드가 toOwned예요. 그죠? 따라서 이제 페어웰은 얘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개 차이점 이해가 되시죠? 정확히? 안 되시나요? 그럼 공부를 좀 더 하시면은 공부를 좀 더 하다 보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그래서 다이어리라고 하는 이제 클로즈를 만들고 있습니다. 클로즈 닫는 거죠. 여기에 쓰이는 variable 보니까 greeting도 있고 farewell도 있고 뭐두 가지밖에 없네요. farewell 두 개가 있는데 그렇다면 이 클로즈는 여기 있는 greeting과 farewell을 어떻게 가져오느냐는 거죠. 일단 greeting을 가져오는 것은 얘는 copy 타입입니다. copy 타입이니까 그냥 가져오면 되죠. 그냥 가져오는 것이 그냥 레퍼런스로 가져온다. 카피 타입. 카피 트레이트이고 그냥 레퍼런스로 가져올 수 있는 것이 fn 트레이트입니다. fn으로 표시하면 돼요. 그죠? 그래서 얘는 그냥 레퍼런스니까 요렇게 가져오는 거예요. 그죠? 앰프샌드라고 표현하죠. 그죠? 이렇게 가져오는 거고. 그리고 POL은 어떻게 가져왔나요? push str에서 이걸 밀어넣고 있죠. 따라서 얘는 mutable에 가져온 거잖아요. 그죠? mutable에 가져온 것이고 그리고 이거 레퍼런스죠. 그러니까 원본을 바꿀 수 있는 페어웨어를 뮤트블, 이게 뮤트블이니까 뮤트블 레퍼런스를 가져온 겁니다. 그죠? 그리고 여기서는 뭐가 되어 있나요? 맴 드랍을 했습니다. 메모리를 드랍했어요. 이건 소유권이 있어야 된단 말이죠. 소유권을 가져오는 거는 무브죠. 그죠? 무브이고 무브는 fn once 방식으로 가져오게 되는 거고 뮤트에는 fn mute 방식으로 가져오는 거죠. 그죠? 그럼 세 가지 방식이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fn 방식과 fn mute와 fn once 세 가지 방식이 다 필요하죠. 요세 가지 방식이 다 필요할 때 이것을 less 이게 more restrictive. fn을 most restrictive라고 해요. 왜냐니까 fn으로 지정하게 되면은 fn 방식만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variable들에 대해서. 그죠? 그리고 이것을 fn once를 우리가 least restrictive라고 표현해요. restrictive 무슨 말이냐니까 fn once를 이 타입을 얘의 타입을 fn once로 지정을 하게 되면은 fn once로 지정한 거예요. 그렇게 하게 되면은 얘는 fn과 fn mute를 다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제약이 적은 방식이 얘가 되죠. 그죠? fn mute는 중간입니다. 그냥 중간에 뭐라고 해야 되나 뭐 rather restrictive라고 할까요? restrictive 중간점이죠. fn mute로 가져오게 되면 fn mute 방식과 fn 방식 둘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죠? 얘가 가장 restrictive예요. fn 방식으로 가져오게 되면 모든 variable이 다 fn 방식만 적용 가능하고 fn once로 가져오게 되면 어떤 것이든 다 fn once든 fn mute든 fn이든 다쓸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처음부터 그냥 몽땅 다 fn once로 해버리면은 뭐 굳이 따질 거 없이 fn이든 fn mute든 따질 거 없이 fn once로 다 통일해버리면은 어떤 경우는 다쓸 수가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할 수가 있죠. 당연히 그렇죠. 논리적으로. 그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는 fn once가 컴퓨터 자원을 가장 많이 소비하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가능하면은 예를 들어서 fn이 가장 적게 쓰이는 방식이죠. 컴퓨터 자원을 적게 소모하죠. 그러니까 조그마한 어떤 경차로 움직일 수 있는 거리라면 경차로 움직이는 게 낫지 굳이 트럭이나 커다란 어떤 뭐 탱크로 몰고 갈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런 이유입니다. 그래서 여기다 이제 apply에다 diary라고 하는 뭐예요? 얘를 집어넣는 거예요. diary라고 하는 얘를 집어넣는데 요 diary라는 타입을 어떻게 넣을 것인가? apply에 지정한 것이 fn once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죠? 지정한 것을 이 apply 펑션에 지정하고 있는 거예요. fn once로 받았으니까 이제 세 가지가 다 쓰이는 거예요. 얘도 쓰일 수가 있고 얘도 되고 얘도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거 치웠다가 다시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돌리면은 이렇게 다 제대로 동작하고 있죠. 동작하고 있는데 만약에 fn once가 아니라 우리가 fn mute 방식으로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mute 방식으로 하게 되면은 뭐 fn 방식으로 먼저 해보죠. fn 방식으로 하게 되면은 가장 제약이 심한 방식입니다. 메시지 에러가 떠요. 그러니까 이 얘는 fn once로 되고 있지 fn으로 되고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왜 그러냐니까 요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 부분 때문에 그래. 요 부분을 만약에 지워버리게 되면은 그러면은 fn once를 쓰지 않아도 되겠죠. 그죠? 드롭 부분에 그리 여기잖아요.
Close is FN once because it moves the variable pair, pairware out of its environment. 이 말이에요. 이 부분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가 주석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이렇게 주석으로 처리했으니까 이제는 어떻게 될까요? 다시 지워서 돌려보면 역시 error가 떠요. 이번에는 어디서 뜨느냐니까 pairware push str 여기서 떠있는 겁니다. 여기 이 부분이 바로 FN mute를 필요로 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러면 이 부분도 주석으로 처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얘도 뭐 주석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얘는 필요가 없네요. 자 다시 와서 이번에는 정상적으로 동작을 합니다. 그래서 아무런 에러가 없죠. 그죠? 요게 fn once와 fn mute와 그리고 fn treat 세 가지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얘도 볼까요? apply to 3 double 되어 있습니다. double를 집어넣어요. 그 double을 집어넣는데 얘는 뭐예요? 얘는 fn treat로 되어 있죠. 왜냐니까 3을 넣고 3을 f에다 3을 집어넣게 되면은 x의 값 대신에 3이 들어와서 2 곱하기 3에서 6이 리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6이 리턴 되어 있는 게 요거 문장이죠. 그죠? 이 경우에는 이 x 값을 우리가 뮤트블 고치거나 추가하거나 하지도 않고 x를 드랍하지도 않죠. 이 드랍할 수 있는 것도 아니죠. 왜냐니까 이 x의 값은 3이잖아요. 3 지금 보내는 거. 이 3의 소유자는 누구예요? 3의 소유자는 시스템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니까 3의 소유권을 가져올 수가 없어요. 자, 그 내용입니다. 그 방금 제가 마지막으로 했던 말은 그냥 지금 생각하지 마십시오. 나중에 오너십 부분에 들어가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